안녕하세요, 조인팀이고 오늘은 물놀이방인가 캠핑권 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. 여기 나와 있는 건 두 가지지만 여기 쓰진 않겠지만 또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. 물놀이방님이 네 되게 캠핑을 좋아하셔서 꿀팁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. 네 일단 설명할게요. 아니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. 아, 안녕하세요. 제가 한 8살인가 9살인가 그때 진짜 캠핑을 많이 갔었는데 좋았을 때도 있고 진짜 나빴을 때도 있어요. 거의 죽을 뻔한 때도 있었고요. 한번 거기서 캠핑 꿀팁 세 가지를 말할 건데 일단 쓴 거 두 가지는 조인TV가 말해주실 거고요. 한 가지는 제가 말씀해드리겠습니다. 그 한 가지가 진짜 네. 그 뭐라고 하지? 위험하기 때문이죠. 네. 1번 추위를 많이 버텨서 침낭을 안 가져가지만 만약 진짜로 안 가져갈 생각이면 영원히 버텨입니다. 겨울에 좀 춥잖아요. 요새 막 영하 20도까지 올라갔잖아요. 근데 그때 막 난 안 추워 그러면서 거만하게 생각하면서 이걸 안 가져가시면 진짜 추워서 못 버팁니다. 이건 진짜 이거는 영하 20도는 산속 특히 더 춥거든요. 네. 특히 제가 강조하는 거는 여름이나 겨울엔 진짜 가면 안 돼요. 맞아요. 여름에도 일교차가 커가지고 그리고 2번 캠핑 가다가 절대로 겨울 여름엔 강가 텐트를 설치하는 건 매우 좋지 않아요. 비슷한 얘기지만은 겨울 강가 설정 좋지 않아요. 왜냐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. 강가에는 강가 바람이 많이 붑니다. 근데 그 바람이 원래 바람이랑 더 합치면은 그냥 얼읍니다. 왜냐면은 제가 그 경험이 있습니다. 그쵸. 그래서 강가 설치하시면 그렇게 되시면 그냥 추워서 얼어붙는 겁니다. 진짜 두꺼운 침낭 하나 들고 가면 괜찮긴 해요. 맞아요. 이게 안에 뭐 들어가서 거기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. 네. 그리고 제가 마지막 세 가지를 한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 한 가지는 비 장마가 오고 그 다음에 절대로 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근데 그것도 산에 아예 들어가지는 않는 건 아니고 위쪽 쯤에 올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. 특히 차 타고. 왜냐하면은 제가 옛날에 한번 겪어 봤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구덩이가 파진 데가 있습니다. 위험해. 만약에 차 타고 가는데 막 구덩이 군인들이 그리고 만약에 군인들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. 근데 길이 터지긴 터졌어요. 근데 진짜 돌발 상황에는 바퀴가 거기 껴서 못 움직여서 망하는 일도 망해서 진짜 차 몇 대 와가지고 그러는 일도 있어요. 그거 진짜 조심해. 맞습니다. 그거 만약에 캠핑 가라서 한 1일 있다 온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한번 빠지면은 한 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도에서 꼭꼭 눌러주세요. 꼭꼭. 꼭꼭. 안녕.